수출이 줄고 있다고 하는데 수치로 봤더니 대구에서는 8% 이상 줄었습니다. 문제는 내년도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보도에 한태영 기자입니다. 올해 대구 지역 수출은 먹구름 속에서 헤맸습니다. 지난 10월까지 62억 3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4% 줄었습니다. 수입도 35억 7천만 달러로 8.7% 감소했습니다. 무역 수지 역시 26억 6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8% 줄었습니다. 지역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부품과 폴리에스터 직물, 기계류 등에서 수출 실적이 나빴습니다. 태국과 중국으로 수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수입은 불매운동으로 일본에서 수입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아서 수출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쪽으로 수출이 좀 많이 있는데 그쪽도 지금 대일 수출 규제로 인해 분위기가 지금 많이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수출이 한 20, 30% 정도 줄은 것 같습니다. 내년이 더 문제입니다. 대구 상공회의소가 최근 지역 기업 임원급 100명에게 내년도 경기 전망을 물어봤는데 10명 가운데 9명이 올해와 비슷하거나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에는 그 지역 경기가 현재와 같은 기조를 유지하면서 제조업 중심의 그 생산 감소, 그 생산 감소로 인한 어떤 수출 부분의 부진은 지속이 될 것 같고요. 지역 경제계는 세계 경제의 약재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침체가 이어지겠다며 신성장 동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